맞아. 지방 간에는 다이어트가 좋다고 하긴 하더라. 몸속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는 1차 해독 기관 간은 여러 조직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만드는 인체의 중요한 장기인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지방간은 물론 간염, 간경화, 간암까지 불러오게 된다. 그중 지방간은 성인 3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간 질환인데 간 손상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지방간은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된 과도한 지방이 간에 축적되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. 이 지방간의 원인을 대부분 술로 알고 계시지만 최근에는 영양 과잉으로 발생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전체 지방간 환자의 80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최근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여성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의 경우 매년 20%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.